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렇게 좀 강의처럼 영상을 진행해 볼 건데요. 칠판이 부끄럽게 너무 작습니다. 제가 칠판 사이즈를 생각을 못 했습니다. 뭐 하다가 불편하면은 그때 가서 좀뭐 개선하도록 하고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 양인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양인살이라는 거는요. 내가 양간일 때, 그러니까 일간이 양일 때, 음간이면서 나와 같은 오행을 양인살이라고 합니다. 양인살. 적어볼까요? 양, 인, 살. 살자 들어가니까 대단히 안 좋아 보이죠? 자, 근데 뭐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 양인살이라는 게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건지 그거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갑목으로 천간을 시작을 하죠. 이 갑목이 시간이 지나서 좀 성숙해지게 되면은 을목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병화가 등장을 할 거고요. 이 병화가 또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성숙해지게 되면은 정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갑목을 양으로 보고요. 을목을 음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양간, 음간,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 제가 지금 설명드릴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양간이 시간이 지나서 성숙해진 음간이 바로 이 음간입니다. 말이 이상하네. 갑목이 시간이 지나서 성숙해진 게 바로 이 을목입니다. 즉, 누가 더 성숙하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음간이 더 성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 말잘 들으라고 하잖아요. 남자는 이제 양이고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남자보다 더 성숙한 게 바로 여자라는 뜻입니다. 자, 물론 이제 각자의 장점이 있겠지만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자, 그런데 나보다 성숙한 음간이 이렇게 지지에 있다. 자, 이 을목을 밑으로 내린 게이 묘목이죠. 지지에 있다. 그러면은 나의 뿌리가 되어 주기도 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나보다 더 성숙한 음간이 나를 조종하는 것도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양인살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양간 입장에서 겁재. 자, 이 겁재라는 건또 뭐였습니까? 이 겁재라는 거는요. 일간인 나와 오행이 같아. 내가 나무면은 겁재도 나무야. 그런데 음양이 다른 거를 우리가 겁재라고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임수다. 그럼 임수와 뭐 오행이 같은 건 당연히 수니까 물이겠죠. 자, 그런데 음양이 다르다. 그럼 계수가 겁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양간 입장에서 음간이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당연히 겁재라고도 하고요. 그 겁재를 이제 양인살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반대의 경우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 뭘로 할까요? 계수가 이렇게 있어요. 음간이죠. 음간인데 나와 음양이 다르면서 오행이 같은 거는 임수가 되겠죠. 자, 이 친구는 내가 지금 더 성숙한 상태죠. 그런데 이 친구는 크기가 큰 거죠. 마치 돌쇠처럼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즉, 온전히 나에게 힘만 주지 나를 이 녀석이 어떻게 휘두르고 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더 영특하고, 임수 머리 위에 있으니까요. 내가 더 성숙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음간 입장에서는 겁재를 양인살이라고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원리를 조금 아셨겠죠? 그래도, 또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정화, 음간이죠? 음간인데, 나와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이 다른 사화. 그럼 겁재가 됩니다. 자, 정화 입장에서 사화는 양인살이 아닙니다. 내가 더 성숙했기 때문에 얘한테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야, 사화야. 가서 저거 좀 가져가. 그러면, 네.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가지고 오겠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반복학습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병화가 있다. 양이죠. 불이죠. 근데 아직은 어린 양입니다. 자, 그런데 나보다 성숙한 오화가 이렇게 있다.
자, 이 오화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천간에 있는 정화를 지지로 내린 게 오화죠. 그래서, 겁재가 되겠죠. 겁재인데 얘는 음이죠. 나보다 성숙했죠. 그럼 밑에서 나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음겁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일단은 돌파력이 강해요. 돌파력이 강하고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경우에는 간사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흉폭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조종당하는 거예요, 음간한테. 음간은 머리가 좋잖아요. 여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해봐. 그래야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어. 이제 이런 형태로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지지에 이렇게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밑에서 나를 받쳐주고 있으니까 내 뿌리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천간에만 있는 경우 한번 볼게요. 천간에만 음겁재가 있어도 이거 양인살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어플 같은 거 보시면 밑에 양인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얘도 양인살이 맞고요. 자, 천간에 있으면은 내 뿌리로 활용되는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말 위에서 나와 대등한 위치에서 나를 갖고 노는 그런 친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제 양인살에 대해서는 알았다 그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양인살이 그런 좀 무시무시한 특징을 주로 보이는가? 자, 일단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게요. 갑목인데 묘목이 있다. 얘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내 근, 뿌리라 그러죠? 내 뿌리로 주로 쓰이지 그 어떤 양인살로서의 면모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잖아요. 나무고 천진난만하고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갑목이 자라서 이제 음간이 된 거긴 하지만 얘도 아직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괜찮습니다. 머리가 왜 이래? 여기가 머리가 빈 것처럼 보여서요. 네. 자, 그러면 병화 한번 보겠습니다. 병화는 양이죠. 이제 양이 확 펼쳐지는 거죠. 자, 그런데 양인살이 있다. 그럼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 양기라는 게 확 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펼치는 기운이 너무 강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간사하고 막 흉폭하고 그리고 이제 좋을 때에는 어떤 돌파력이 대단하고 이제 그런 성정을 실제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일간인데 제일 바깥에 있다. 연지에 있다. 그럼 좀 덜하겠죠. 아무래도 거리가 좀 머니까요. 거리가 머니까 좀 덜한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왜냐면은 연주는요, 여러분들. 연주는 외부를 뜻하고요. 월주는 나의 조직을 뜻하고요. 일은 나 자신을 뜻하고요. 신은 나의 마음속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어떤 시비가 걸리거나 그럴 일이 있겠죠. 왜? 양인살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에 있다. 월에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힘이 대단히 강한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양인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특성이라는 건 뭐냐? 돌파력 대단하고 어떨 때는 좀 흉폭한 성정까지도 있겠구나. 욱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에 있다, 일에 있으면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모습을 잘 안 보이겠죠. 그러나 이제 본인의 사적인 공간에서는 욱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에 있다. 그럼 얘는 제일 별로예요. 그 티가 잘 안 나요. 마음 속에서만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될 일도 거의 없겠죠. 근데 이제 마음 속에서는 이런 분들이 그래요. 실제로 끔찍한 생각하고 자기도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저 새끼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어디 끌고 가서 뭐 망치로 머리를 으깬다면 어머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약간 요런 느낌으로요. 요게 이제 양인살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병화는 됐고, 그러니까 병화 이게 화의 양인살도 좀 무섭다 이제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를 보겠습니다. 토. 자, 이 토는 여러분들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이 토는요, 겁재는 겁재인데 그거를 양인살로 보지 않아요. 왜냐면 이 토는 언젠가는 이제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병화하고 같은 운동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중심을 잡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의 이제 양인살은 병화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하실 텐데 조만간 이해가 쏙쏙 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병화로 본다면은 오화가 양인살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병화 양인살하고 무토 양인살하고 차이점은 뭐냐? 병화인 경우에는 겁재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히 밀치고 나가는 힘이 대단히 강해요. 자, 그런데 무토 입장에서 오화는 양인살이긴 하지만 무토 입장에서 오화는 인성이에요. 인성. 정인. 정인. 인성입니다. 인성이라는 거는 어떤 생각하는 코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화의 양인살처럼 뭔가 대단히 팍치고 나간다라거나 뭐 이제 이런 코드는 대단히 좀 약해요. 대신에 어떤 생각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추상적으로 그리고 생각적으로 개념적으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아 이거 저기 비겁하고 이제 인성에 관한 얘기를 다음 영상으로 좀 찍어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갑을 병정 무기 경 경금 아 이거 난리 났다. 경금이다. 경금 무서워요. 양인살. 제가 지금 이 천간을 찾는 중이라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 찾았다. 자, 경금의 양인살. 야,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경금의 양인살은 좀 무서워요. 자, 경금이 뭡니까? 경금은요, 무쇠의 기운이죠? 그리고 뭔가를 확 잘라내고 쳐버리는 기운이에요. 근데 그 기운에 양인살이 있다. 겁재죠? 겁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기운이 배가 됩니다. 뭐, 좋을 때는 돌파력이 그 누구보다도 강해요. 자, 근데 안 좋을 때는 대단히 폭력적인 성향으로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를테면 뭐 여기 금이 있고 그래서 금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이 실제로 좀 폭력적인 성향이 조금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 응용해 볼게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렇게 천간에만 음겁재가 있어도 음간인 겁재가 있어도 이거 양인살이라고. 근데 내 뿌리로 쓰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나랑 같은 위치에서 장난친다 그랬잖아요.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폭력성이 대단히 강한 사람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거기다 이제 괴강살까지 하나 이렇게 넣어볼게요. 폭력성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밑에 있으면은 내 뿌리로도 쓸 수가 있겠지만 같은 열에 있잖아요. 이 양인이 이 흉폭한 녀석이 운명에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실제로 대단히 폭력적이고 끔찍한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럴 때 그러면 약은 뭐가 있느냐? 뭘로 처방을 해주면 되느냐? 뭐 화가 있으면 좋겠죠. 화. 뭐 화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아 제가 좀 정리하는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여실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요런 식으로 화가 들어와서 억제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억제를 잡아주고 있으면은 이거 천간으로 올리면 뭡니까? 화 천간으로 올리면은 병화잖아요. 병신합으로 잡아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녀석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좀 제어가 된다라고 하겠죠. 대신에 운에서 요런 녀석이 들어와서 쳐버렸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경금한테 양인살은 조금 무섭다라는 거. 조금 무섭다라는 거.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주 이제 구성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 쫄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얘기해놓고 뭐 쫄지 말라 그러면 뭐 안 쫄실 분이 있나 싶긴 한데 사주라는 거는요. 공부를 여러 번 하셔야 또 깊이 있게 하셔야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런 경우도 또 보이는 거니까 너무 쫄지 마세요. 자, 이번에 임수. 임수는 어둠이죠. 어둠이고 이제 물기운이죠. 자, 그런데 양인이 이렇게 있다. 음겁재죠. 이렇게 있으면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정말 물은 어둠이잖아요. 정말 그거 다 와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의 어떤 근성이나 투지가 대단히 강해요. 물인데 왜 본성이나 그 본성이 투지가 대단히 강합니까?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물은 가만히 고여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뿜뿜 해가지고 밀어주게 되면은 정말 세차게 나가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연재해 얘기할 때 홍수나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좀 돌파력이 정말 강한 그런 타입이 되세요. 돌파력이 강한 타입이 되고요. 근데 어떤 폭력적인 성향이나 이런 쪽으로는 사실 크게 드러나는 꼴은 못 봤어요. 왜냐면은 이제 경금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화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이제 양기운이니까요. 그리고 경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를 처단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자신의 고집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게 막히지 않은 물길이잖아요. 자신의 고집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간사하고 흉폭하고 이제 그런 면들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못 보는 거일 수도 있죠. 어둠이니까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양인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리를 드리자면은 양간 입장에서 음겁재만을 양인살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천간에 올라와 있는 것도 이렇게 음겁재가 올라와 있는 것도 양인살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천간에 있는 거는 조금 무섭다. 하지만 지지에 있는 거는 뒤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으니까 대단히 좀 무섭게도 작용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뿌리가 되어주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양인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음간, 일간 같은 경우도 이제 양인살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특성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이거를 이제 살자를 붙였는지는 차차 저희가 공부하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